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시장 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최근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1190원선 위로 올라서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오늘 오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미국 테이퍼링 정부 부채한도 이슈, 중국 전력난 헝다그룹 이슈 등 해외발 악재 영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고 위원장은 그 이유로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 이슈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 심리를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거시경제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9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해 5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4%를 웃돌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경우 적시에 대응해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